지난 시리즈 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선수를 불러보는 시간, 사랑의 로캐스트.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면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텐데요. 지난 원정 9연전 길고도 길었습니다. 5승 1 서스펜드 대 3패로 우리 선수들 그래도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왔는데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맹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두산전에서는 한동희 선수가 3안타 경기에 이어 역전 홈런을, 그리고 인천에서는 위기 상황에 등판해 엄청난 9위로 승리를 가져간 김진욱 선수 역시 강한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원정에서 복귀에 합류한 안치홍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돌아오자마자 홈런에, 결승타에, 정말 승리의 중심엔 항상 우리 안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안치홍 선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사직구장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부상 이후 복귀해서 이제 원정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홈으로 복귀하게 된 안치홍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자마자 또 비가.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좀 어떠신지 몸 상태가 궁금해요. 네, 일단 많이 좋아졌고 거의 이제 100%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복귀를 한 거고요. 지금도 이제 괜찮지만은 좀 조심조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쁜데요. 정말 어떻게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참 궁금해요. 비결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워낙 제가 이제 빠져 있을 때 이제 경기를 챙겨 보면서 이제 워낙 다른 동료들이 잘하는 걸 봤고 그런 분위기에 합류해서 저도 좀 편하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구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뭔지 또 궁금합니다. 뭐 가족 아닐까요? 네, 좀 뭐 힘들 때도 이제 가족 보면서 좀 웃게 되고 또 힘나게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와이프분께서 굉장히 인싸시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선수들끼리도 자주 보고.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요. 안치홍 선수가 자꾸 후배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들었거든요. 몇 명 내오긴 했는데 아직 많이 오지는 못했고요. 방금 보니까 검지에 매직이 묻어있던데 이건 어떤... 아, 네, 아까 저기 옷에다가 번호 쓰다가 매직이 터져 있었나 봐요. 네. 묻었네요. 계속 아까부터 이렇게 치우고 있어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안타는 세레모니가 네. 하나고 첫 타석에 이제 2루타를 쳐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3루타면 발까지 3개를 들어야 되는지. 네, 그냥 3개는 좀 이상하니까 2개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3루타를 그때 한번 쳤구나. 요즘 또 스리생 시즌2가 다시 시작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 드라마에 안치홍 선수의 이름이 나왔을 때 주위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희 와이프가 인스타에다가 뭐 제 이름 치여서 보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쩔 때는 저보다 이제 그게 더 많이 나온다. 안치홍 선생님은 굉장히 따스하고 좀 배려심이 깊은 캐릭터라서 뭔가 더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현실 반영이 된 것 같네요, 좀. 뭐 하지만 또 이제 시즌2에서는 하차하면서 조금 아쉬운데 그럴 때 우리 롯데 안치홍 선수를 해시태그에 더 많이 태그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팬분들이 더 응원해 주면 좋겠죠? 네, 이제 제가 이기겠네요. 인스타에서. 네. 야,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장마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혹시나 취소가 되면 우리 팬분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뭐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래요? 잘 모르겠는데 즐겨 듣는 노래 없어요? 예전에 즐겨 듣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웨이트 할 때 제가 개똥벌레 들었다가 욕먹었거든요. 개똥벌레? 네. 그런 노래 좋아하세요? 아니 그냥 어렸을 때 듣던 게 생각이 나서 들었는데 네. 여러분 이번에는 개똥벌레를 꼭 듣는 걸로. 네, 좋은 노래고요. 네, 좋은 노래. 개똥벌레가
그렇게 띵곡이니까요. 네, 네. 너무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평소 취미는 또 있으신가요? 좀 누워서 그냥 쉬는 걸 좋아해서요. 요즘엔 못 누워 있어가지고요. 이제 딸이랑 놀아줘야 돼서 자꾸 일어나라 그러고요. 자꾸 오라 그래서 유진이가 일단 앉아 있는 꼴을 못 봐요 저를. 네. 맨날 풍순이 틀어달라고. 아니 뭐 틀어달라고 하는데 몸으로 놀아주 제가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만약에 쉬게 되면 유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께서는 개똥벌레를 들은 걸로 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똥벌레 안 치면 되는 거 아니죠? 어머 어머 아니죠 아니죠. 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네. 여러분 그렇게 개똥벌레 안 치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안치홍 선수의 멋진 모습 기대해 볼 텐데요.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만큼 이런 분위기 계속 선수단이 이어가서 정말 가을 야구 할 수 있는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제 경기장에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개똥벌레가 원래 반딧불인 거 아세요? 네? 반딧불이랑 개똥벌레랑 같은 거 아세요? 뭐 그렇다면 그렇겠죠? 그렇대요. 네. 네, 반딧불처럼 빛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걸 웨이트장에서 드셨다고요? 그냥 이제 틀었죠. 제가. 너무 촉촉 차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들다가 떨어뜨리겠어요. 나도 힘 나던데. 아, 힘이 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너 모르지? 모르지. 몰라. 알아? 얘도 초등학교 많이 들었대잖아요. 개똥벌레? 네. 그럼 우리는 이제 개똥벌레 김진호 개똥벌레. 개똥벌레 김진호.